자, 암흑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니지 1과 리니지 M은 별개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신규 캐릭터 총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무려 3개월 전에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솔직히 별반 반응이 없었죠. 자, 이번 암흑기사도 솔직히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스킬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암흑기사 스킬을 보면 이런 식으로 스킬 영상과 함께 같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봐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정확한 내용은 게임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경험치 합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경험치 합산은 일단 레벨 뭐 80레벨 기준 경험치 합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프리미엄과 그냥 일반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할 경우 그냥 그대로 그 레벨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레벨이 1 떨어진다는 거 그거 예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렇게 NC에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일반으로 하시고요. 나는 그래도 이거 레벨을 올렸는데 이걸 또 한번 올려보면 또 귀찮다 그러면 프리미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1레벨 올리는데 그만큼 또 다이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냥 프리미엄이 솔직히 낫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암흑 스킬에 대해서 확인할 텐데요, 이건 뭐 다크니 사인은 그냥 알아서 그냥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암흑의 힘을 공격 사정거리 내에서 5칸 증가하고 대신 공격이 약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여기 스킬에 여기 장착을 하고 온 오프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온 오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게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같이 스턴을 같이 넣어 주시면 이게 좀 약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M이 바닥이 났을 때는 거의 뭐 무스무하겠죠. 이거를 잘 컨트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이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M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솔직히 써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뭐 이제 본인 여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 아머, 다크 아머는 암흑의 힘을 이용해서 신체를 단단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요거는 다들 와 진짜 이건 사기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다크 소울 부분인데, 상대방의 영혼을 수확해서 자신의 HP, MP를 회복한답니다. 이게 몹이나 사람을 죽였을 때 HP나 MP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좋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어떤 캐릭에 견주어 봐도 솔직히 진짜 최고의 캐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크 임팩트, 자, 공격 확률을 데미지를 증폭을 시켜준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이게 그 다일 같은 경우 땀이 있잖아요. 땀이 한번 딱 터지면 이게 데미지가 증폭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미지가 증폭이 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땀이 빵 터지는데, 야, 이게 암흑기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돈 주고 이제 사야 될 스킬이 있는데, 일단 다크스턴 그리고 스턴미러, 자, 이거는 방패를 착용해야지만 가능하고요. 혹시 우리 창 들고 방패를 착용해서 한손 창이 있잖아요, 그거랑 방패를 착용했는데 나 스턴 넣을 거 같아서 스턴을 넣었는데 스턴이 왜 안 들어가지 그러면 안 돼요. 한손검 검에 한해서만 발동이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창은 안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흑의 힘을 상대방을 기절시키고 리덕션을 감소시키고요, 한손 방패 시에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자기 스탯에 맞춰서 검과 장비를 세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이거 정말 제가
그러니까 유용하게 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토 캐릭이나 아니면 이제 적이랑 싸울 때 딱 들어가자마자 스턴 넣고 완전 거의 기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약간 임팩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스톤 미러. 이건 3천만 아덴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상대방의 스톤 기술을 반사한다. 방패 등급과 강화 수준에 따라 반사 확률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방패를, 싸구려 방패를 들면 안 되겠죠. 방패를 어떤 거 들어야 될까요? 제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방패, 우리 여러분들 추천해. 반역자의 방패 솔직히, 이거 들 수 있는 사람들 거의 몇 안 되잖아요. 전설 제작 비법이기 때문에 그냥 무관의 방패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관의 방패 한 8, 9 정도 세팅을 해서 다니면 솔직히 나쁘지 않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커치의 검 아니면 내신검 아니면 마족검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진 네이피어라고 해서 이게 뭐 나왔긴 한데 별로 그닥 저는 요거에 대해서 별로 그냥 생각은 안 하고요. 커츠검하고 마조검, 내신검 요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확실히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장비 세팅한 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뭐 저는 장비가 별로 그닥 좋진 않아요. 원래 다른 캐릭터에 있다가 지금 이걸로 바꿨는데 별로 좋진 않은데 지금 보시죠. 5강처각반 완력. 이거는 활용의 3단 5내신검이고요. 이거 무관에 두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고요. 악세도 원래 5짜리였는데 5짜리까지 끼웠는데 이게 이벤트 한다고 했잖아요. 악세 뭐 이렇게 날리면 이벤트로 해서 다시 복구해서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나는 그거를 봤는데 내가 잘못 봤어요. NC에서 아주 사람 열받게 하는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는데 현재 96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솔직히 무난하게 사냥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스탯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스탯을 총 10번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왜 스탯을 10번 초기했냐면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탯을 한번 초기화했을 때 가끔 오류 요런 걸로 인해서 스탯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게 데미지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총 대략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10번은 안 했고 한 7번,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10번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한 10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탯을 한번 세팅을 해 봤는데 솔직히 이게 스탯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스탯을 찍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위즈가 딸리다 보니까 솔직히 마법 공격을 하시는 분과 싸웠을 때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위즈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엠틱도 바라봤을 때 위즈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인트 스탯을 박았을 때 마법 데미지가 이게 환수사처럼 마법 데미지를 부여하는 것과 그리고 물리적인 공격을 부여하는 것과 이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힘을 올릴지, 덱을 올릴지, 인트를 올릴지, 콘을 올릴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솔직히 칼이를 막 올리시는 분은 정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탯을 정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종 스탯을 찍은 게 힘에 인트를 박았는데 일단 인트 베이스로 박고 그 다음에 힘을 찍었습니다. 그 말은 혹시 리니지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겠죠.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초반에 어떤 스탯을 찍고 시작을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스탯 초기화 했을 때는 별 딱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트를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박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트 베이스에 힘
힘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데미지 나올지 솔직히 저는 알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직히 장난 아니야. 힘을 올 힘을 찍었을 때보다 데미지가 똑같은 검으로 똑같이 한번 타격치를 시험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검을 사용한 게 다마 7다마에다가 그리고 5 내신검 그리고 장마조검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 그 몹들이나 이런 거를 타격치를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이 스탯. 요 스탯이 정말 갑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유가 조금 더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인트를 23까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23에서 25 25까지 가서 조금 약간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인트 올려서 뭐 득될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스탯은 올 힘 가더라도 스탯이 남거든요. 충분히 인트 2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 여러분들 본인이 알아서 찍겠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